아휴. 자, 오늘은 또 다른 니온밭이라는 포켓몬 센터의 가오레2 메자스터를 한번 즐기러 왔습니다. 지난번에 요거 샀잖아요. 이거를 사가지고 이게 그 거다이맥스 시키는 뭐 기계인 것 같은데 지금 사용법을 보면은 뒷면에 갖다 대면 이게 거다이맥스화 되는 것 같아. 거기다가 지르는 게 거다이 피카츄가 들어있어요. 그리고 루카리오랑 에이스본까지 아주 깔끔합니다. 오늘은 좀 다르다. 제가 거다이맥스까지 한번 써가지고 진화시켜서 애들 한번 싹 잡아볼게. 일단 오늘의 운세 체크 한번 해볼까? 가볍게 한번 저의 운빨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. 무지성으로 뽑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. 자자자자자자자자. 오늘은 다르다. 오케이, 무릎도 두 개나 떴어. 바로 100원. 100원 아닙니다. 이거 1000원이에요, 하나에. 자자자자자자, 두 가지야. 3, 2, 1, 짭. 물음표, 물음표, 물음표. 어디 처음 때야. 처음이야. 포켓몬 잡아봐요. 오, 사성이네. 얘도 그 스타팅 지난 거잖아요. 그 이름은 뭔지 모르겠네. 한 번 더 해봐. 오늘은 좀 총알 좀 넉넉하게 준비해왔습니다. 자. 보탄대 터메로. 오! 4성이 나왔는데? 5성이 또 나왔다? 아니, 오늘 날인가? 운이 아주 좋아. 아, 저 물음표 한 번 더 봐야겠어, 나는. 보탄대 터메로. 아, 야, 이거 이러다가 다 쓰겠다, 씨. 어? 저 마인맨 가라르 버전 아니야? 아, 돈 다 빨리는 결국 2분의 1 확률이야. 3, 2. 아니, 두 개 중에 하나를 못 맞추냐. 아, 결국 5,000원 써버렸네. 레전드다. 이거 뭐 돈 순삭 나. 그러면 이거 한국에 들어오면 한 판당 1,500원이니까 이거 얼마가 사라지는 거야? 어, 뭐야? 이거 돈 먹었어요. 아니, 저기요. 아니, 돈. 아, 먹혀가지고 못 뽑았어. 물음표 제일 중요한 거를. 자, 이번엔 바로 한번 배틀해봅시다. 어제하고는 다릅니다. 5성이 벌써 꽤 많아요. 제가 뭐 뽑으신지 궁금하신 분들은 메자스터 1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야, 이거 앙카리아스는 한번 써봐야겠어. 자, 배틀 한번 해봅시다. 이번에는 거다임에서 한번 진화해볼게요. 여기다가 되면은 거다이스맥스 진화한다는 것 같은데? 오, 앙카리아스 5성? 아, 근데 앙카리아스는 이거 지금 한 난천이 있으니까 얘로 갑시다. 아, 보스 얘네 너무 귀여워. 이게 주루비온 진화 형태가 이름이 뭐였지? 기억이 안 나네요. 괜찮아. 일단은 이거를 사면서 줬던 피카츄로 바로 한번 소환해봅시다. 자, 일단은 먼저 피카츄 놓고요. 난천 한카리아스에다가 오케이, 루카리오까지. 자, 가자. 요 구성이면 아주 이길 수 있겠지 뭐. 오! 이거 난천 포함되어 있는 한카리아스도 이거 5성짜리네. 굳이 안 뽑아도 되겠다. 아, 루카리오 메가지는 없나? 따로? 오케이, 자, 첫 번째 턴. 아이고, 니들은 귀여워요. 아, 근데 이거 속성 파악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속성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. 빨리 잡아야 돼. 자, 먼저 얘 하고 거다이맥스 진화 한번 해보자. 자, 지금이야. 거다이맥스 진화 전. 오, 이거 플러스 파워 해주네. 가자. 파워 올려. 아, 거다이 피카츄. 아, 이게 이 거다이맥스 기계가 있으면은 파워를 플러스 하나 더 해주네요. 이거 그러면은 파워를 좀 올리려면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네.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. 자, 나와라. 뚱카츄. 아, 너무 귀여워. 어떻게 해? 와, 거다이맥스라 겁나 커. 오케이, 파워 업도 돼가지고 70짜리 노려. 와, 진짜 마구 진짜. 어, 한 바퀴 컷. 오케이.
헬렙다리 커요미는 컷해주고요. 어? 반드시 한 명 잡는다고? 나 있잖아, 5성 뽑았잖아 이미. 보면은 이미 5성 있어요 저. 한 칼이라서 소환하려고 했어야 되는데. 오, 아니 뚱까치 근데 너무 큰 거 아니냐? 와, 피카츄! 자, 거대 한번 공격, 번개, 시작! 거의 뭐 1억 볼트 느낌. 세다, 세다. 근데 뭐, 나름 보스긴 하네. 다음 턴은 한카리아스로 간다. 공격 버틸 수 있을까? 자, 몸빵해라, 너가 피카츄야. 진짜, 나, 오케이. 한카리아스로 갈게요. 밀어. 그렇지. 왕. 와, 이거는 난천이 같이 나오네. 뭐 트레이너 협동 공격하는 건가? 자, 땅. 설마 메가 한카리아스? 너무 간지다. 너무 멋있어 이거. 미쳐. 와, 나 정신 나가겠다. 이거 맺어서 빨리 나왔었으면 좋겠어요. 아니 이거 그냥 게임만 해도 재밌는데 나중에 이걸로 전설 뽑고 그러면 감동 지겠는데? 오케이, 겟 찬스. 아, 이거 한 턴만 버텨봐. 한 턴만 버텨봐. 다음 턴은 루카리오가 마무리 짓자. 루카리오도 메가지나 하나? 앙, 피카츄, 똥카츄. 힘 다 빠졌다용. 오케이. 뭐지? 어, 아, 배틀이 아예 끝났나 보네? 아, 보너스 타임. 오케이. 자, 100원 넣어서. 어, 오, 저 뒤에 뭐야 저거? 뭐 있는데? 일로와. 너 거기 숨었지. 일로와. 오, 빛났어. 전설 떴어. 레전드 일본에서 전설이 뜨다니요 여러분. 아니 내가 일본 와가지고 이거 뜰 줄 몰랐네. 왔으니까 이거 얘네들 한번 다 뽑아보고 가자. 혹시 모르니까. 아, 엔테이 나온 게 끝인가? 저 뒤에 뭐 한 마리 있었던 거 궁금합니다. 예. 너 누구니? 아까 살짝 실루엣 나왔잖아. 너 뭐야? 아이고, 내 돈.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에서 전설 엔테이 획득 완료. 근데 여러분 이거 어차피 근데 갖고 있어봤자 이게 한국에서 쓸 수가 없잖아. 애기들한테 줄까요? 엔테이는 기념으로 갖고 나머지는 제가 줄게요 그냥. 아우 심하세. 아 노래 하기 때문에 이랬을까. 하이. 자, 고래 전부 됐어. 하이. 아, 私いらないのよ、だって。はいはい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